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델리온 전문가 홍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홍프로님. 네? 홍프로님은 하루에 커피를 한 몇 잔 드세요? 저는 원래는 마시면 계속 마시는데 한 두 잔에서 세 잔 이상은 안 넘어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 조절을 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커피를 한 잔만 먹어도 가슴이 두근두근했는데 이제는 뭐 한두 잔 정도는 그냥 마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카페인에도 내 몸이 적응하는 것처럼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들을 매수하셨던 분들이 수익률에 적응을 하셔가지고 10%, 20%를 급등 종목만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분들이 좀 고점에서 물려서 마음고생하시는 걸 요즘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해결을 해드릴 예정인가요? 네, 일단 뭐 설명을 드리는데 네. 제가 제시하는 거는 사실 급등락 종목을 하시려면 본인이 그 정도의 테크닉이 되지 않으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한동안에 이제 대형주가 급등락이 나온 이유가 이제 유동성으로 올렸던 건데 문제는 그게 계속 나오는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하락폭, 그러니까 조정폭이 깊어지면서 시청자분들도 아마 투자에 되게 힘드실 건데 최대한 제가 종목 자세히 봐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지금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파악하는 것, 중간 점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지금입니다. 오늘도 홍프로님께서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예정인데요. 전화 상담 023772-0256번, 문자 상담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이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1시간 동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면요. 홍프로님께서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여러분들께 행복한 기운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홍프로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도 선물해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도 다섯 분께 드리나요? 네, 다섯 분께 선정해서 드립니다. 네, 오늘도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다섯 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USB를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나는 USB 홍프로님의 비법이 너무너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홍프로! 홍프로님의 이름을 담아서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다섯 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러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홍프로님 준비되셨나요? 네. 네, 한번 힘차게 가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출발! 예, 오늘도 종목상담 119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이제 노란톡을 운영하는데요. 여러분께서 자주 쓰시는 노란톡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로 바로 뭐 인증을 하시면 바로 접속이 가능하시고요. 안 그러면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들어오시면 문자를 찍으시면 들어가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는데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금일 일단 마감 시황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시장은 어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전일 미국 증시 관련해서 금리 부분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 우려에 대한 걸로 일단 어제 나스닥이 어느 정도 조정세가 강하게 나오고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 코스피는 그나마 시총 상위주가 다른 때보다는 좀 들밀리면서 코스피가 0.3 마이너스 그리고 코스닥이 오늘 많이 물렸습니다. 마이너스 1.8% 정도 밀리면서 하락막을 했고요. 중요한 게 지금 인플레이션과 금리 부분을 제가 언급을 했는데 금리가 상승한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어떤 얘기냐면 지금 기준금리는 기본적으로 국내나 연준에서 이제 조정을 하는데요. 소비금리가 미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공학적으로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그냥 기준금리 안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증시는 선행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먼저 움직이고요. 시장 참여자들이 약간은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소비 금리는 벌써 움직입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
대출 금리나 현재 시장에 도는 여러 가지 금리들이 상승폭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만 보고 아 금리가 안 올라 괜찮아. 이건 오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언급한 원자재하고 소비재가 지금 일제히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억눌리면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정세가 나오고 대신에 내수주 관련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지금은 조금 시장 좀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분들이 약간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차분한 시장을 보시면서 한 템포 쉬는 매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일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특징주 같은 경우가 금일 시장을 보시면 1차적으로 특징주가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금리 부분은 맨 마지막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가 곡물하고 식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장이 약간 지금 양분화되는 상황인데요. 곡물값도 급등을 했고 식품값도 지금 뭐 밀가루 올린다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 소비재들의 가격 상승을 요인으로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금일 특징주가 이제 비료주하고 사료, 농업주가 강세가 나와서 그의 종목 중에 이제 팜스토리와 뭐 대주산업, 경농, 효성 OMB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요. 두 번째, 미 재무장관이 디지털 화폐 관련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원래 CDG나 아니면 현금인출기 관련주로 돼 있는데요. 그 종목들이 움직여서 금일 그쪽 종목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지금 한네트, 로지시스, K사인 뭐 그런 종목들인데요.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경기 회복 기대감 그러니까 여행주와 어떻게 보면 내수주 중에 이제 카지노도 좀 움직였고 그리고 여행주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약간 유통 관련주가 오늘 의류하고 유통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 관련해서는 약간의 오차가 있긴 한데 금일 화재보험 관련주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손보험이 올해 아무래도 상승폭을 지금 키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에 관련된 부분은 현재 선작용이지 뭐 결정이 났다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특징주는 제가 다른 방송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시장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약간 유통주 중에 명품을 우선시하는 신세계 인터내셔널로 특징주를 준비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해외 유명 브랜드를 지금 국내 수입해서 하는 유통하고 코스메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지금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많이 봤는데 현재는 다른 종목보다 상승폭이 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회복으로 들어가고 있는 지금 위치에 와 있고 또 다른 부분 하나는 회사 중에 스위스 명품 스킨케어 중에 스위스 퍼펙션이라는 회사를 지분을 100%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에 뭐 국내에도 지사를 내겠지만 해외 쪽도 진출한 얘기가 있고요. 의류의 경우에도 지금 오프라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좀 탄력적인 운영 방식으로 회사가 그렇게 뭐 나쁘지 않고 향상이 기대가 되고 효율성을 좀 더 좀 확대시키면서 올해 성장성이 상당히 좋다는 리서치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금일 현재 19만 2천 원 4% 정도 상승 마감했는데요. 저는 19만 원대 같으면 크게 부담은 없고 1차 목표가를 21만 원대를 보시고 혹시라도 뭐 강한 흐름이 나온다면 22만 원대 보시면 되고요. 하단에 지금 위치에서 17만 5천 원은 이탈하면 안 됩니다. 17만 5천 원 이탈하면 장세 대비로 보면은 크게 단단한 종목인데 그러면 또 조정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감 시황과 특징주를 알려드렸고요. 지금 119의 여러 가지 참여 방법은 은별 씨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홍프로님과 함께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잘 나누셨나요? 종목상담 119 오늘 1시간 동안 홍프로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예정인데요. 마치 커피 한 잔을 원샷한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시원한 해결책들을 제시해드릴 예정입니다. 아, 내 종목 너무 고민스럽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상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전화상담 02-3772-0256번, 문자상담 샵 3772번, 샵 3772번이고요. 아래에 지금 잘 나가고 있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역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들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한 시간 동안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고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오늘도 역시나 선물을 팡팡 쏩니다. 저희 종목상담 119는 이렇게 고민상담 그리고 선물까지 드리는 프로그램이라는 거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나는 고민도 고민이지만 홍프로님의 비법이 더욱더 궁금하다 하신 분들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USB를 5분을 추첨해서 드릴 예정인데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님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5분을 선정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요. 홍프로님의 비법까지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홍프로님의 무료 문자 체험에 접수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3일 무료 문자 체험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아, 정말 저희 많이 드리고 있죠. 돌려 돌림판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USB에 무료 문자 체험까지 1시간 동안 알차게 다 활용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러 출발해보겠습니다. 홍프로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바로 전화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되게 기운이 좋으신데 오늘 수익이 많이 나셨나요? 아니요. 아, 그러면 뭐 저도 뭐 기운 내야 되니까. 어떤 네. 종목이시죠? 영화 금속. 예, 매수가? 1,700원에 15%입니다. 아, 그러면 수익 많이 나신 거 아닌가요? 아, 네, 이제 조금만. 아, 2,700원이요? 제가 소리를 네네. 잘못 들어서. 예, 아, 지금 영화금속 같은 경우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회사는 되게 오래됐어요, 시청자님. 1977년에 줌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지금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 네네. 원래는 뭐 전체 매출의 대다수를 그쪽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원가율 상수 때문에 사실 실적이 아주 좋진 못해요. 근데 이제 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회사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게 제가 시청자님한테 종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고, 단, 신공항 관련주죠?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저는 이제 걱정스러운 게 확정은 됐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차트 위치상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대략적으로 수익권으로 확 돌아섰죠? 네네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디서 매도해야 되니까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저는 일단 조금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직전 고점 자리가 현재 구간에서 3,100원대잖아요, 시청자님. 네, 네, 네. 그러니까 비중이 아주 적으신 건 아니잖아요, 소형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네. 월봉을 보시면 네. 저는 3,300원 이상은 갈 거로 보긴 하는데 이제 두려운 게 이 네. 자리 갔을 때 예, 3,300원 보이시죠?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밀리지 않는다면 3,300원 이상에서는 좀 비중 줄이시면서 신고가로 갈 때는 만약에 패턴을 뭐 30분을 키시면은 종목이 밀리지 않는 흐름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3,150원 뚫리면 3,300원 이상을 보시고 그 다음이 3,500원을 최종 목표가로 말씀드리고요. 네네. 단 올라갔을 때 3,100원을 이탈하면 전량 다 익절하는 부분으로 대응하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승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하고 모레가 되게 중요해요, 시청자님. 네, 네, 네. 그래서 무조건 내일하고 모레는 지금 보시면서 익절하면서 가세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셨죠? 올라갔다 내려올 때. 네. 예, 너무 많이 빼기 때문에 아무튼 네. 수익 난 거 축하드리고요. 대답이 다 됐나요, 네.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은별 씨한테 좋은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수익으로 지금 잘 즐기시고 계셔서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시청자님. 네. 내일이랑 또 모레가 정말 중요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네. 꼭 집중 잘하셔가지고 수익 실현 잘하시길 바랄게요. 네. 네, 제가 시청자님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돌림판을 돌려서 좀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청자님께서 수익 좋아요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수익 좋아요. 네, 들려보겠습니다, 이성장님. 과연 우리 이성장님께서는 어떠한 선물을 받아가실지 꼭 수익 실현 잘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돌림판을 돌려봤습니다. 과연?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성장님.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저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시면 제가 돌림판을 한 번 더 돌리는데요. 하나, 둘, 셋 하면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를 외쳐주시면 돼요. 혹시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위. 다시 한번 가위 하셨나요, 청자님? 네. 네, 조금 아쉽게도 제가 묵을 해서 바위를 해서 제가 이겼는데요. 저희 시청자님께서 내일이랑 모레 꼭 집중 잘하셔 수익 많이 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에 종목도 궁금하시면요. 그때 또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종목 상담을 통해서 고민 해결 오늘도 1시간 동안 발 빠르게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전화 상담 02-3772-0256번, 문자 상담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이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끝나고 나면요,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이 돌림판 돌려서 선물 팡팡 드리겠습니다. 나는 홍프로님의 비법이 더욱더 궁금하다 이러신 분 정말 많습니다. 샵 3772번으로 홍프로님의 이름을 담아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5분을 선정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홍프로님의 무료 문자 체험 3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샵 3772번 문자 상담 샵 3772번으로 신청을 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무료 문자 3일 체험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풍족한 방송 종목상담 119인데요.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도 놓치진 않아야겠죠. 홍프로님께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홍프로님! 예, 제가 2월 25일 목요일 야간 방송, 온라인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오시면은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나 아니면 현재 시장 상황, 그리고 제가 약간의 어떤 힌트도 많이 들으니까 저녁 8시에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홍프로님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매매 어떠세요, 시청자님? 1월 달까지는 괜찮았는데 2월 달은 좀 힘드네요. 대형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차피 코스닥도 힘들고 사실 최근에 급등락 너무 심하죠, 시청자님? 네네. 약간은 수급이 몰려다니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대형주, 시총 상위주가 오늘은 많이 안 밀리긴 했는데 문제가 이제 한쪽으로 수급이 몰리면 다른 쪽이 공백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지금 그런 시장이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시죠? 네, 오늘 오리온입니다. 네, 매수가는? 13만 3천 원에 10%. 오리온은 저는 사실 제가 예전에 12만 원대 한번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꼬부기 칩인가 있죠, 시청자님? 네. 꼬부기 칩, 그 초코칩은 거의 마트 가도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과자를 좋아하긴 하는데 최근에 안 먹긴 하는데 판매가 네. 많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명절에 할인 판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중국에서 네. 지금 네. 성장률이 좋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베트남에서도 지금 뭔가 지금 회사가 많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무겁긴 하지만 향후 전망도 좋고, 그리고 오늘 기사가 하나 있는데 인도 시장 진출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해외 시장에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은 어차피 기본적인 캐파는 나와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좋은 얘기잖아요, 시청자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수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과자나 그런 빵 종류니까. 네네. 그래서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최근에 위치로 보시면 240 돌파하고 시청자님 오늘 딱 수수료까지 나왔네요. 정확하게 13만 네. 3,500원이면. 네. 그래서 일주일 전에 매수했는데요. 저는 이거를 단기로 안 보고 한 중장기로 뭐 한 1년 더 가져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제가 두 가지 안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네. 어느 정도 시간 두신다면 15만 원이 일단 문제일 것 같아요, 시청자님. 그래서 얼마요? 15만 원이 네네. 이 종목의 전체적으로 지금 올라갔다가 미끄러진 자리예요. 아, 네. 그래서 15만 원이 돌파가 되면 직전 고점은 눈에 보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추세로 본다면 오리온은 좀 시간 두신다면 20만 원까지는 갈 거로 봐요. 왜냐하면 네, 지금 해외 공장 증설하고 그런 부분은 생산하고 네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 업체들이 공장을 증설하는 건 생산 캐파가 늘어난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회사의 매출이 어찌 됐든 증가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망이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그렇다고 종목이 막 급등락하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240선이 지금 이 형광선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240선이 1년치 평균 가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허리인 15만 원을 넘어가면 추세로 간다면 20만 원까지는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단 하단에 12만 원 이탈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비중은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만약에 내려와서 옆으로 간다면 추가가 가능하겠지만 애매한 자리에서는 비중 추가하시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네. 답변은 되셨나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수익 보시라고 화이팅 하시라고 기원해 드리고요. 은별 씨께서 좋은 선물 드릴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은별 씨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의 주가를 위해서 제가 오늘부터 꼬북칩을 많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요. 저희 함께 많이 먹어서 일조를 합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는 시청자님 수익을 기원하면서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릴 예정인데요. 시청자님께서 종목 상담 119 화이팅 외쳐주시면은 제가 뭐 힘차게 돌려볼게요. 네. 종목 상담 119 화이팅! 네, 시청자님도 화이팅 하세요! 과연 어떤 선물이 나올지 오늘 상담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돌림판을 돌려봤습니다. 오! 전문가의 유료 상품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전화로 연락을 드릴 테니까요. 전화 꼭 받아주시길 바랄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행복하세요. 네, 수고 많이 해주세요.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저희 전화 상담을 통해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 빠르게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끝나고 나면 오늘도 역시나 돌림판 돌려서 좋은 선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전화 상담 023772-0256번이고요.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 유튜브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고민들 보내주셔도 되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셔도 1시간 동안 발빠른 상담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상담만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요. 오늘 홍프로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도 선물로 드릴 예정인데요. 다섯 분을 선정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샵 3772번으로 홍프로님의 성함을 담아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다섯 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료 문자 체험을 한번 신청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샵 3772번으로 무료 문자라고 보내주셔도 되고요. 종목에 대한 고민 혹은 응원 문자도 좋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서 저희가 추첨을 한 다음에 3일 무료 체험권을 또 드릴 테니까요. 다양한 이벤트들 활용을 하시고 좋은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많이들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홍프로님께 부탁드려볼게요. 홍프로님! 네, 노란톡에서도 지금 바로 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로 여러분께서 스캔해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혹시 그게 어렵다 하시면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 찍으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리면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예, 세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요즘은 매매 어떠신가요, 시청자님? 속상해 죽겠어. 아, 대형주, 뭐, 소형주, 뭐, 종목 많이 갖고 계세요? 어떠세요? 좀 있는데, 이번 거는 이제 삼성전기인데요. 네, 매수가는? 21만 7천 원에 50%예요. 비중이 너무 많으신데? 근데 또, 그냥 그걸 하든, 계속 하든 거니까, 그냥 네. 했는데, 더 어서 물어볼 때도 없고, 그냥. 아주 그냥 속이 새카맣게 타가지고 죽겠어요. 뭐 시커멓게 탈 정도는 아니에요, 시청자님. 아, 계속 떨어지니까 이게. 아니 이게 왜냐면 근데 지금 밑에서 오른 거는 생각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비싸게 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지금 MLCC 관련 준 거 아시죠? 네. MLCC가 다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고가에 그냥 길러버렸잖아요. 그러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삼성전기는 네. 휴대폰용 MLCC가 주력이에요.
전 세계 1위 MLCC인 무라타입니다. 무라타는 자동차용 MLCC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예. 왜냐하면 지금 차량용 얘기 많잖아요. 뭐 부족하다. 예, 그래서요. 그런데 네. 삼성 전기는 아직 차량용에는 그렇게 매출이 높지가 않아요. 이건 예. 모르셨죠? 그냥 차에도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생산량이 무라타가 세계 1위인데 삼성 전기가 이제 계속 뭐 MLC가 좋다 하니까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세하게 안내를 드려보면 중요한 게 차량용이 최근에 부족한 거지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은데 중요한 거는 중화권 매출이 올해 아마 한 3분기 넘어 1분기 넘어가면 3월 넘어가면 지금 상승 곡선을 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손절하지 말까 이걸요? 당장은 손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지금 중요한 게 5G가 사실 본격화된 건 아니에요, 시청자님. 5G 네. 서비스로 가게 되면 MLCC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작년 동기 대비는 지금 비슷하게 매출은 나왔어요, MLCC가.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차량용에 조금 발을 좀 얹으면 더 낫지 않을까. 이거는 뭐 제가 향후에 어떤 기사가 나왔을 때 시청자님께서 힌트를 얻으시라고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지금 현재 기관 수급을 잠깐 볼게요. 기관 수급이 오늘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연기금하고 외국인 보시니까 시보라죠. 근데 오늘 일단 매수는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전기가 신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기 까만색으로 나오면 신용한도 초과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개인들이 엄청나게 샀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시청자님께서 일단 20만 3천 원 정도 넘어가면 상방향으로 전환은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가 너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목표가는 지금 추세적으로는 어차피 위치로 보면 신고가이기 때문에 받으려도 상단 22만 원이잖아요. 네. 그럼 현재 구간에서 중요한 거는 22만 원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예요, 나중에.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예, 예 알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예. 저는 지금 시청자님 너무 비중이 높으시니까 매수가 위로 가서 22만 원 됐을 때 저는 절반을 더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23만 원 정도를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매출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리스크 방어 차원으로 20만 5천 원 돌파하면 22만 원대에서 수익권에서 일단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 갖고 23만 원 이상을 보시란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혹시라도 지금 손절을 아예 안 잡아드릴 수는 없으니까 18만 8천 원이 이탈하면 조금 종목이 많이 밀릴 거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장 전 내일쯤 좀 손절 좀 반만 해볼까 싶었거든요. 일단은 양봉이 떴기 때문에 2, 3일은 지금 지켜보시고요. 좀 더 네. 자세한 내용은 제 노란탁으로 참여하셔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은별 씨한테 좋은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혹시 노란톡 참여하는 방법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좀 네. 나이가 많아서 잘 저번에 그제라도. 아, 네, 시청자님 샵 377. 어려워요. 샵 3772번 있잖아요, 문자 번호. 네네, 거기에 네. 지금 상담했습니다 이러면 그냥 홍프로라고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노란 톡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홍프로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또 상담이 되셨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또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릴 텐데요. 시청자님께서 은별 씨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면은 제가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이거 수줍게 말씀을 너무, 네.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너무 수줍게 외쳐주셨는데, 제가 그 화이팅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연 어떤 선물 나올까요? 어머나. 전문가의 유료 상품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전화로 연락 드릴 테니까요. 전화 받아주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저희 이렇게 계속해서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요, 문자 상담, 유튜브 상담도 활짝 열려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0256번, 문자 상담 #3772번, #3772번이고요. 이렇게 상담하고 나면 제가 돌림판 돌려서 계속해서 선물 드릴게요. 그럼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저희 오늘 USB도 드리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홍프로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 다섯 분을 선정해서 드리고요. #3772번으로 홍프로님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 추첨해서 방송 끝나기 직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홍프로님! 네, 바로 네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프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요즘 작년 대비 요즘 매매 어떠세요? 아, 저는 이제 시작한 지가 몇 개월 안 됐는데요. 네. 제가 이제 그래서 몰라서 좀 대형주로 좀 몇 개 사놓고, 네. 한 또 두 가지를 또 제가 그냥 자주 사고 팔고 하려고 샀는데 그 두 가지가 속을 썩여갖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사실 사고 팔고가 쉽게 되진 않아요, 시청자님. 작년에는 좀, 네. 특이한 시장이었고, 네. 아마 3월 달 지나면 더 어려워질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이제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 문제도 있는데, 이게 뭐 이제 유동성으로 계속 올렸던 장세인데 이제는 경제 지표하고 연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향후에 뭐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회수도, 예. 돼야 되고 막 복잡해요. 그러니까 조금은 좀, 예. 좋은 종목을 골라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 종목 어떤 종목이시죠? 그린 플러스요. 매수가는? 매수가가 원래는 13,600원이었었는데, 네네. 제가 어제 물타기를 좀 하려고, 네. 또 그 똑같은 양을 또 사가지고, 네. 300원을 내렸어요. 네. 그래갖고 13,300원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 가격차는 물타기를 안 하신 게 나아요, 시청자님.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아니 그래도 그 언제까지 올라가나 한참 돼가지고요. 근데 이러다가 이탈하면 좀 문제가 되니까 일단 회사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네네. 대형 그 원래 첨단 온실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온실 관련 공사를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게, 네.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첨단 온실 전문 기업이에요. 국내 1위. 네. 근데 국내 1위라고 해도 아직은 그렇게 막 시장이, 커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네. 스마트팜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스마트한, 네네. 게 그거잖아요. 뭐 어떤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물이나 여러 가지 조명을 다 조절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계열사의 지금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네. 조금 아직 개선이 안 돼가지고, 네. 현재는 실적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 본인 실적은, 네. 크게 나쁘진 않은데 문제가, 네. 이제 종목이 시가총액이, 네. 낮진 않아요. 1200억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네. 현재 위치에서는 지금 보시면, 네. 저는 1차적으로는 크게 나쁘진 않은데 문제가, 네. 종목이, 네. 엄청 올랐어요, 시청자님. 아, 그래요? 예, 4800원에서 지금 14000원 올랐잖아요, 시청자님. 아, 그래요? 봉을 보시면 이걸 안 보셨어요, 그러면요? 아니, 저는 얼마 안 돼가지고요. 이렇게 제가 이거 살 때 방송에서 어떤... 예, 그러면 제 설명을 들으세요, 시청자님. 예, 예. 일단 위로 올라가면 14,000원 돌파되나 보시고요. 네. 위로 올라갔을 때 일단은 15,000원을 최종 목표가로 제가 설정을 해드리고. 선생님, 그렇게까지 갈 수 있어요, 이게? 일단 제 얘기를 다 들으세요, 시청자님. 예, 그리고 하단에, 예. 12,000원 이탈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일단 이번 주 목표가는 14,000원 1차, 돌파됐을 때 15,000원, 그리고 하단에 12,000원이 이탈되면은 종목이, 네. 많이 흔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14,000원 기억하라고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은별 씨한테 좋은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프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은별 씨.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릴 텐데요. 시청자님께서, 네. 하나, 둘, 셋 힘차게 외쳐주시면 그 힘찬 외침만큼 돌림판을, 네. 돌려보도록 할게요. 예, 하나, 둘, 셋. 야,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시청자님께서 좋은 선물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 유료 상품은 지났고요. 햄버거 세트가 당첨되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쯤에 문자로 선물이 갈 예정이니까요. 문자 확인 꼭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네. 네,
이렇게 저희 계속해서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빠르게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상담 샵 3772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역시나 활짝 열려있는데요. 상담 끝나고 나면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도 팡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상담도 좋지만 난 USB가 너무너무 탐난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홍프로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 5분을 추첨해서 드립니다. 샵 3772번으로 홍프로님을 응원하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릴게요. 나는 무료 문자 체험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샵 3772번으로 종목 상담도 좋고요. 홍프로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3일 무료 문자 체험을 선정해서 또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도 많이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볼게요. 홍프로님! 네,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25일이죠. 예, 야간 8시부터 1시간 조금 전후하는데 이제 여러분께서 뭐 궁금하신 종목이나 아니면 현재 시장 상황 그리고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제가 방송하고 많이 다릅니다. 라이브는.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하고 지금 유튜브 상담에 들어온 종목을 일단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5031님의 인터플렉스 예, 매수가가 15,600원, 비중 30%. 예, 종목 상담 119 애청자 실례입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방송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인터플렉스는 연성 인성 인쇄회로 기판 그러니까 FPCB 얘기하는 건데 이게 예전에는 되게 좋았습니다 업종이. 근데 문제는 중국에도 있고 여러 가지 업체들이 생기다 보니까 원래 영풍 쪽하고 코리아 서킷 대덕전자가 대표적인 회사고 인터플렉스가 좋았었는데 문제는 이 회사가 옛날에 제가 알기로 그 아이폰 관련해서 어떤 사고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게 아마 2018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주가가 지금 잠깐 차트를 보여주시면 현재 월봉을 보시면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단이 만 원이고 상단이 7만 원입니다. 이게 뭔가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어떤 매출이나 그런 부분이 뭔가 많이 뒤틀려졌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현재 재무제표를 잠깐 보시면 지금 예전보다 적자폭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이게 회복이 중요한데 지금 연간으로 보면 올해 회복세로 나오니까 일단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계속 적자가 나다가 회복으로 턴어라운드 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노트나 그쪽 부분에서 요즘에 FPCB 쪽에 이제 터치 기술이나 그런 게 바뀌면서 뭔가 지금 고성능의 인쇄회로 기판이 들어가니까 향후에 좀 더 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 현재 위치에서 시청자님 매수가가 15,600원 그래서 직전 고점에서 약간 종목이 내려갈 때 올라가다가 내려올 때 아마 손실이 되신 것 같은데 현재 위치에서는 1차적으로는 중요한 구간이 매수가 부근인 15,800원대를 돌파해야 됩니다. 그러면 위로 상단으로 저는 17,000원대까지는 간다 보고요. 지금 지수 때문에 약간 영향을 받습니다. 중대형주들이. 그래서 하단에 지금 구간에서 13,200원 이탈하면 시장 대비로도 좀 많이 눌려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위로 15,500원, 600원을 가면 조금 안심을 하셔도 되고 단 13,000원대로 가면 시간을 좀 두시는 투자를 하시고 대신에 비중 추가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튜브 상담에 고구마님의 서울 반도체 2만 500원 25% 언제쯤 반등할까? 예, 반도체 박사 홍프로님 도와주세요. 예, 제가 서울 반도체는 사실 제가 회사 프로그램 중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18,000원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에 시장과 같이 이 종목 또한 밀립니다. 그리고 저도 좀 안타깝긴 한데 기관 매수 부분이 조금 꼬인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최근 기관에서 매도가 자꾸 나옵니다. 그리고 22,000원대만 가면 개인들 매도도 나옵니다. 이 종목이 사실 저가에서 좀 올랐던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크게 부담은 없는데 최근 모양새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로 보시면 1차적으로 40분이나 35분 보시면 21,000원대가 돌파해야 상방향으로 강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000원이 돌파한다면 저는 이 종목은 일단 22,000원 그리고 돌파가 된다면 저는 서울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3,500원을 최종 목표가 이상으로 보니까 참고를 하시고 단 하단에 240선은 될 수 있으면 깨지 말아야 됩니다. 종목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러면 차트 상승세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간이 한두 달이 더 걸리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참고하시고요. 2만 1천 원 돌파했을 때 상단에 2만 2,500원대 그다음에 2만 3,500원을 보시면서 월봉 고점이니까 체크를 하시고 아무튼 지금 시장이 조금 좀 눌리니까 고생스럽더라도 조금은 참는 매매하시면서 화이팅해서 좋은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상담과 유튜브 상담은 은별 씨께서 좋은 상품을 선택해 드릴 겁니다. 오늘도 문자와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되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한 분 한 분씩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릴 텐데요.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으로 당첨이 되신 인터플렉스 상담을 받으셨죠. 503 하나번님 제가 한번 힘차게 돌림판 돌려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과연 인터플렉스 상담을 받으신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떤 선물 받아가실까요? 30% 비중으로 지금 실고 계신데 꼭 손실 최소화로 잘 나오시길 바라겠고 치킨 한 마리가 당첨이 되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이 되신 분인데요. 고구마님이십니다. 서울 반도체 상담을 받으셨고 한번 제가 힘차게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아, 고구마님께서 반도체 박사 홍프로님 이렇게 문자 보내셨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과연 선물은 양념치킨이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고구마님께서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이 되셨기 때문에 샵 3772번으로 유튜브 닉네임, 오늘 날짜 당첨되신 선물명까지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다음 주쯤에 문자로 선물을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길 바랄게요.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했는데요. 나는 홍프로님의 무료 문자 체험을 신청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샵 3772번으로 홍프로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무료 문자 체험 신청이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라고 보내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3일 체험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제가 다양한 체험 방법,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 이데일리 TV 전문가를 사칭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꼭 저희가 알려드리는 참여 방법대로 참여를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방송 중에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일장은 또 어떻게 올라갈지 홍프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Yeah, 이번 주 목요일 제가 25일 날 야간 8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합니다. 뭐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 사항이나 그리고 금리 그리고 현재 종목에 관련된 것도 많은 상담을 여러분께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뭐 기존에 여러분한테 관심주로 드렸던 백사는 소폭 수익인데 수익률이 너무 작아서 리뷰는 안 하고 아직도 무난한 자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추천주는 좀 특이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사실 핫도그를 좋아하는데 예 종목이 핫도그라니까 여러분께서 좀 웃으실 텐데 우양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농수축산물을 약간 가공하고 그리고 과실물 통조림 그리고 핫도그 여러 가지 뭐 피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조 그런 걸 하는데 지금 그림에 나가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하다가 일단 얘기 드리려고 저렇게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핫도그 그리고 뭐 제빵 올려 저걸 원래 전문용으로 냉동 생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즉석 조리 식품도 있고 요즘에 간편식이라고 해서 HMR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유들을 만드는 회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주요 매출처가 CJ제일제당 그리고 또 하나 스타벅스 풀무원 EDI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회사가 상당히 좀 뭔가 좀 향후에 그러니까 같은 업체라도 일단 어느 정도 생산력이나 좋은 회사란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본인들의 자체 브랜드는 유뜨레하고 셰프 스토리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간편식을 먹기 때문에 시켜서 먹어봤는데 되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품 라인업을 다양화하면서 지금 판매도 좀 뭔가 좀 온라인으로 강화시키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요.
또 하나, 그리고 신공장이 1분기에 완공이 되면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공장 지면 당연히 생산량 늘어납니다. 그러면 매출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향후에 생산 능력이 500억이 더 증가해서 뭐 1200억 이상이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현재 매출도 그 정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소형주인데 제가 지금 시장에서 왜 갑자기 이런 소형주를 갖고 왔느냐. 지금 시장 상황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먹는 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입는 유 그런 종목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웃으시는데 왜냐하면 내수주란 뜻입니다. 그래서 리스크도 좀 적은 편이고 차트 위치 보시면 오늘 5,970원 끝났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갑자기 살짝 올려놨는데 45분, 30분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 5,900원 가격을 1차로 여러분께서 관심 가격으로 보시고요. 1차 목표가를 지금 올라갔을 때 10% 전후 목표가인 6,500원대를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간이 그렇게 무리되진 않는데 지수 때문에 제가 좀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6,500원 돌파하면 위에 상단으로 6,900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혹시라도 이 종목 자체가 좀 흔들 수 있으니까 5,480원이 이탈하면 안 됩니다. 5,480원 이탈하면 지금 구간에서 종목이 많이 흔들 수 있습니다. 근데 등락폭으로 보면 기존에 물량도 실어놨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으니까 우량 잘 보시고 여러분께서 좋은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시장 얘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마감 시황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저도 애매한 게 지금 계속 반복적인 말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파월 의장이 분명히 언급합니다. 근데 금리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저는 상원하고 하원이 금융발언 서비스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공개 발언이기 때문에 비밀 회의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분명히 무슨 내용이 나오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이번 주 25일 날 국내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 뭐 금리 동결할 가능성은 높은데 문제는 소비지표하고 경제지표 약간 발표할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체크하시고요. 또 하나 시장이 지금 시총 상위주가 조정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 위주로 움직이고 또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되게 지치십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천천히 투자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정 구간에서 여러분께서 실적 개선주하고 성장주를 관심권에 보시면서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노란척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지금 QR코드로 화면에 나오는 인증하셔서 바로 들어오셔도 되고 그게 어렵다 그러면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찍으시면 링크를 분호해 드립니다. 그러면 링크 클릭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니까 들어오시면 제가 시장 얘기도 해드리고 많은 도움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제하고 오늘 제가 방송 열심히 해드렸는데요. 오늘 방송까지 하고 저는 다음 주 같은 시간 월요일날 7시에 찾아뵙고요. 마무리 인사는 은별씨께서 마무리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USB 당첨자 5분이 계신데요. 축하드리고요. 샵 3772번으로 지금 뒷번호가 나가고 있으니까 확인하신 분들은 주소랑 성함을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주소, 성함 두 가지를 다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원활하게 선물을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꼭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홍프로님과 함께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내일도 7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생방송으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내일은요, 김경남 소장님께서 함께하시니까요. 7시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기분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장이 좀 많이 힘들어서 우울하실 텐데 저희와 함께 있는 이 한 시간은 꼭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내일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성공 투자하세요. 여러분들.